하시는 서비스들이 다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유휴 자원 중에 가장 큰 가치를 또 공간이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공유 경제 그리고 공간 대여의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라고 아실 텐데, 에어비앤비 대표가 성공하기 전에, 지금처럼 성공하기 전에 자기 서비스를 막 여기저기 팔아다녔는데 투자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한테 그걸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내 집에 남는 방을 빌려주는 모델을 딱 듣자마자 너 미쳤냐고, 그 사람들이 뭐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아주 좋다고, 돈 좀 되겠는데 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여행을 다녔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실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말이 그렇지만 이제 대표님들 서비스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궁금했던 걸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국민도서관 장 대표님께 여쭤볼게. 아까 이제 듣다 보니까 도서관이 48억 원이 들고 그 돈을 사실 그만큼 들이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거죠. 시장과 정부, 기존의 선택지가 아닌 정말 어떤 공유경제라는 테두리로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계신데, 정작 제가 궁금했던 질문은 아까 이제 추억을 아카이빙 해주신다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게 서비스, 지금 사업하시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대표님이 그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책 살 때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앞에 어느 서점에서 샀다라든가 기억나는 문구라든가 누가 선물로 줬다라든가 이런 게 보통 날짜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에 그런 날짜들에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나면은 그 책들은 사실 돌아보지도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11월 30일에 10년 전 11월 30일에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책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11월 30일에 이제 팝업이 뜨는 거죠. 로그인 했을 때 10년 전 이때는 당신 여자친구한테 이거 받았다고, 아이고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를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목표라는 거는 물리적인 것들은 창고에 맡기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디지털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예.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근데 이제 가능하면 도서관에서 안 보고 책을 사는데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은 보고 나면 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산 책들은 읽고 나면 서가에도 꽂아놓고 이제 갖고 가다 이렇게 방에서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뭐 선물 제가 읽을 때 어떤 인상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리마인드가 된다고 하죠.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다 줘버리면 없잖아요. 아, 거기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더 강한 기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책을 저희 쪽에 맡기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책을 둘러보다가 그 책에 대한 기억이 났는데 책을 이제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선생님 책을 뭐 충남에 누군가가 빌려봤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자기 독후감 같은 데다 쓰면 선생님한테 그 내용이 가요. 그러니까 내 책을 내가 본 책을 읽은 사람이 이런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책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많은 사람들이 빌려가게 되고 새로운 독서와 경험들을 선생님이 기억과 함께 다시 해나가는 재구축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재밌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책을 많이 보셨다면 분명히 아무 책이나 보지 않으시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 도서관에 책을 맡기면서 그 장르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 어떤 책으로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모를 수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은 경험상 아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으로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서로에 대한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짜나가는 거죠.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고 만나가고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간의 경험, 그러니까 이용자 간 경험을 나눈다는 게 사실상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 선생님도 죄송한데 약간 어두워서 앞으로 조금 나눠. 방금 사실 이렇게 주고받으셨던 어떤 이용자 간 네트워크, 공동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 저도 정말 핸드폰 사자마자 바로 설치하는 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아이디입니다. 근데 모두의 주차장은 저는 굉장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앱이지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도 크지만 네,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주차 공유라는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정보 안내라는 부분에 일차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 가고 있는 건데 주차장이라는 데이터가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냐라고 해도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게 뭐냐 얘기냐면은 주차장이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이제 모지에 땅만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자료상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저희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이익을 같이 누리자라는 측면으로 주차 정보에 대한 공유를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서 서비스 내에 녹여놨고요. 그래서 제보라는 기능이 딱 메인 화면에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클릭을 했을 때 또 정보들이 주차장 요금이 시각각 바뀝니다. 뭐 시간단위 요금도 바뀌고 운영시간도 바뀌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수정 요청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리워드를 저희는 이제 현재는 지금 뭐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포인트 형태로 리워드를 줘가지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제 주차장에 공유주차면에 주차를 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주차장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차기 버전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평가라는 부분에다가 또 그런 부분을 좀 녹여놨는데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차별한 제화거든요. 그냥 내 차 한 대만 댈 수 있으면 다 똑같은 주차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 차 간 간격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 있는 곳도 있고 실내에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CCTV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주차를 하시기 굉장히 편한 곳도 있고 또 좀 약간 안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기계식으로 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정보도 공유를 해서 제가 주차장을 찾을 때 그런 평가 요소들이 반영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분들의 참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도 이런 굉장히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은 서비스들은 없고요. 다들 이런 좀 시행착오들을 겪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앱은 없고요. 예, 앱을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웹인데 모바일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예, 반응형 웹이라는 방식으로 버전 2를 출시를 할 겁니다. 앱처럼 쓰실 수 있어요. 방금 김동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이용자 간에 이렇게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또 어떤 리워드를 주는 방법들 그런 거에 또 그런 자발적 참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에서 그렇게 리워드를 주는 방식 말고도 직접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는 저기 김수민 대표님이 지역 상권들과 함께 하시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최혜준 이사장님이 화폐를 같이 설계하는 작업들은 분명 그 참여자들과의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이익 설계를 해서 참여자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소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매점을 운영하시거나 그 내부에서 생산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익설기를 명확하게 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고용제가 되게 1차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소위 얘기하자면 그냥 돈이겠죠.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1차적으로 지금 성공하는 기업들이 기초자산이 제일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차랑 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저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 자산 가치가 높은 애들을 가지고 되게 편하게 설계를 한 거고 이제 좀 더 후발주자들은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X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익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관련해서 뭐 못한 요소인 것 같은데 실제로 8억 원을 모으신 은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돈이란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과 또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라는 게 굉장한 공유재라는 측면이잖아요. 이게 정말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있어서의 이익은 또 조금 개인의 이익과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질문이 어려운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해가 떠 있으면 바람이 불면 자기가 그 추가적인 뭐 석탄이나 처럼 연료를 투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발전을 해내거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전기는 다시 팔 수 있는 가치가 리셀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각자 그 냈던 그 뭐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그 이윤을 비율을 이렇게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이제 경제적인 이익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저희는 약간 그런 이익을 조금 더 그 재무적인 것과 넘어서 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마을 단위로 펀드를 만들어요. 성수동 펀드 아니면 호박골 마을 펀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목상을 공유해 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만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어떤 그런 주택 소유주와 이제 세입자들의 격차 이 것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건물주가 옥상을 내서 태양광을 지으면은 거기에 세입자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서로가 갖고 있는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계기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뭐 태양광을 닦으러 가자 같이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비재무적이지만 어떤 그런 그 공동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치를 이제 하나씩 동네마다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입니다. 그런 것도 태양광 제조업체한테서 제휴나 후원을 받고 그런 것도 있나요? 뭐 후원을 받는 건 없고요. 제휴를 해서 저희는 거의 그 원가의 가격을 저희가 들여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만큼 더 저희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조업체들이랑 같이 그래야 제휴를 한 데가 있나요? 지금 제휴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쓰던 것들이 있고요. 새롭게 제휴해서 저희는 더 양질의 저렴한 제품을 써야 되니까 그럴수록 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제휴를 해나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국내 업체들입니다. 해외 업체나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아나니까. 대표님들께 부득이하게 그 시간상 관계로 이렇게 질문 한 개 짧게 드렸는데 이제 아까 관객분들께서 직접 주신 질문 요거는 짧게 단답식으로 한번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퍼즐 윤태환 대표님께 옥상 빈 공간의 제공 조건 그리고 최소 대여 기간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상품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일단 호스트 입장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을 빌려주실 때는 적어도 그 집에서 5만 원 이상은 전기를 쓰셔야 돼요. 너무 적게 쓰는 것들은 아직은 저희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가능한 것들을 찾으려고 5만 원 이하가 되면은 임대성이 양쪽에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기간은 이제 저희가 그 상품에 따라 설계하는 게 다른데 최소한 5년 이상은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금융위원회랑 어떻게 지금 약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5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가능한 더 짧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를 갖추겠습니다. 아파트는 왜 가능하지 않나요? 아파트는 일단은 그 공간은 적은데 세대수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주민들이 동의해야 이제 아파트 옷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를 가정용처럼 누진제를 쓰는 게 아니라 공용부에다가 하면 일반용 전기를 쓰는데 그 요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가정이 훨씬 더 많이 되고요. 일반용은 되게 싸고 그래서 태양광 설치해서 쓰면은 경제성이 당연히 가정용이 좋고 일반용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아직은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연구개발을 하는 게 태양광, 배터리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일반용은 쌀 때 저장을 해놨다가 비쌀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하면은 경제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연구하고 데이터 1년 정도 뽑아서 그걸 이제 소비자들에게 드리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